자, 영상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썸타가 진 대표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 여러분들 느낌 굉장히 좋습니다. 수입산 오늘은요, 웨건형 타입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 차량은 수입차지만 실속형. 어떤 차랑 비교를 하셔도요, 이 정도로 실속형 차량이 있을까 싶습니다. 차박 캠핑이 가능한 오늘 15년식 700만원대로 구입이 가능한 모델로 준비했고요. 푸조의 508 모델 웨건형으로 보여드릴게요. 함께 하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푸조의 508의 웨건형 타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도 어느 시간부터 사실 이 자동차도 좀 실속형, 뭐 차박 캠핑 이런 부분들이 좀 이 인기를 좀 누리면서 웨건형 타입 모델들을 좀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유일하게 i40 웨건형이 있었고, 그 이후에 사실 좀 판매량이 뭐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종이 되었지만 사실 중고차로 지금 i40 매물이 생각보다 인기가 좋고요. 오늘 준비한 508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국산차 i40보다 한 1,000만 원 이상 비싸게 팔았는데, 중고차 가격으로는 거의 i40보다 가격이 비슷하거나 혹은 더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오늘 그런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차량의 프로필 먼저 보여드릴게요. 최초 등록일은요, 2015년 1월 달에 등록을 했고요. 현재 주행거리는 16만 키로 현재 유지 중에 있습니다. 사고 유무에 있어서는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푸지 508SW 1.6 HDI 액티브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금액은요, 750만 원. 750만 원에 푸조의 508 웨건형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이 차량 하나하나 저같이 보면서 안 살 수가 없는 그런 차량이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준비한 푸조의 508이라는 모델, 오늘 웨건형 타입으로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께서 차박 캠핑 혹은 뭐 요즘 뭐 강아지도 굉장히 좀 많이 키우기 때문에 좀 대형견 키우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뒷좌석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좀 시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입차지만 정말 실속형으로 실내 공간 정말 넓은 그런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요. 푸조 같은 경우에는 딱 두 가지 포인트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연비 정말 잘 나옵니다. 이게 이 디젤 모델 올렸는데요, 연비가 사실 우리나라로 치면 SM 정도, SM6 요 정도 1.5 디젤 엔진의 연비가 나오기 때문에 실주행으로는 한 5만 원 정도 주유를 하시면요, 기본 600km, 700km까지도 주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수입 차량이지만 사실 국산차 같은 가격으로 인도가 가능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약간 좀 독특하고 본인만의 개성이 강한데, 웨건형 타입이라고 해서 뒤쪽 떨어지는 게, 사실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아우디 A6 웨건 타입이 사실 좀 별로였거든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오늘 화이트 앤 탑 앤 블랙, 또 휠까지도 블랙으로 넘어가면서 외관의 이 디자인도 굉장히 좀 우수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연식 자체도 좋습니다. 15년식 모델이기 때문에 연식은 짝짱한 모델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요. 양쪽에 헤드라이트, 전방 센서, 안개등까지 다 올라간 모습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측면으로 넘어오게 되면요, 휠 같은 경우에도요, 이렇게 블랙 느낌으로 휠도 아주 멋있게 올라가져 있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금호 타이어, 잔여량은 약 한 40-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푸조는 이제 프랑스에서 나온 차량이고요. 뭐 우리나라에서 마치 막 성공적으로 이렇게 판매량이 많았던 차량들은 아니지만 승용은 대부분 이제 508 모델, SUV는 이제 3008 모델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꽤 많은 판매량을 보여줬고요. 유럽으로 가면은 사실 이런 차량들이 이제 거의 국민차다. 그리고 뒤쪽으로 떨어지는 요 웨건형 타입은 사실 해외에서는요, 거의 5:5 정도로 웨건 타입을 굉장히 많이 구매하는 추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차가 직업군으로도 또 내가 운행하는 차가 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나 영업하시는 분들은 뭐 실질적으로 서류만 필요하신 분들은 큰 차가 필요 없지만,
내가 일하는 부분이 실내 공간 혹은 짐 같은 걸 많이 실어야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SUV로 갑니다. 근데 SUV가 또 장거리 운행하면 또 힘들어요. 그래서 세단인데 이렇게 널찍한 공간까지 갖고 있는 차 혹시라도 기다리고 알아보셨다 하셨던 분들은요, 오늘 준비한 푸조의 508 외관형 타입 추천을 드리고요. 이 차량 외관 실내 상태 현재가 정말 깔끔합니다. 정말 깔끔해요. 그러니까 외관 타입이라서 실내에 뭐 짐 많이 실었겠지 예상을 하실 텐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내 상태 너무 깔끔하고요. 뒤쪽에는 이렇게 고급 차에만 들어간다는 요 햇빛 가리개까지도 올라가져 있고, 뒤쪽에 타이어 잔유량도요 한 50% 이상 현재 남아 있고요. 사실 이 외관 타입의 508은 모델 자체가 사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물은 정말 귀하고 뭐 오늘 준비한 모델 거의 그냥 유일한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가격 보시고 내가 이런 차 혹시 기다리셔서 샀던 분들은요, 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뒤쪽으로 넘어오면 생각보다 이 외관 차 치고 디자인을 잘 뺐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에서 뭐 사실 이 볼보 차 외관형 차도 좀 봤고, 그 다음에 이 아우디 A6 외관형, 그래서 외관 놓고 이 디자인을 비교하는 짤 같은 것도 많이 봤긴 했는데, 사실 오늘 준비한 푸조 같은 경우에는요, 디자인 저는 절대 나쁘지 않다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메인입니다. 사실 SUV의 지금 트렁크 공간의 이 사이즈가 나오는데 이게 승용차고요. 뒷좌석이 다 폴딩으로 다 넘어가면서 사실 여기서 안 되는 게 없죠. 수납 공간이 워낙 넓은 차량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요. 뭔가 짐을 많이 실어야 되는데 이 세단은 좀 포기하기 싫고 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푸조의 508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금액 자체도 오늘 정말 저렴하게 준비를 했죠. 금액 자체도 750만 원의 국산차 수준의 가격으로 이렇게 외관 스타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참고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비, 디자인, 가격 세 가지 조합 다 맞춘 모델로 오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이 이제 실내에 들어왔고요. 실내 상태가 일단 너무 깔끔하게 좀 관리를 해 주셔가지고 인도에 가시는 분들 100% 좀 마음에 드실 거라고 예상하고요. 상단에는 이제 이렇게 문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고 엔진 소음 상태도 정말 좋습니다. 예. 자, 먼저 이렇게 도어 쪽에는 윈도우 버튼 올렸고요. 시트는 기본 전동 시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엔진 스타트 버튼이 왼쪽에 있어요. 이거 대부분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푸조도 왼쪽에 있고요. 전자 파킹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 파킹 만나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렁크 버튼, 주유구 버튼 이렇게 왼쪽에 위치하고 있고. 자, 핸들 보여주시면 우측에는 이제 크루즈 기능, 왼쪽에는 이제 이렇게 뭐 볼륨 버튼 다 올라가져 있고. 푸조의 브랜드 로고 마크 중간에 딱 박혀 있으면서요, 핸들도 정말 깔끔합니다. 자, 시트 상태를 보여주시면은요, 앞쪽 뒤쪽 시트 다 너무 퍼펙트해요. 정말 좋고요. 외관 상태까지 또 완벽한 차량이기 때문에 딱 내가 이런 차 구매를 기다리고 하셨던 분들은요, 그냥 말해 뭐해 이런 차 그냥 바로 구매하셔도 바로 될 것 같습니다. 상단에는 블랙박스 기능 올렸고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디스플레이 보여주시면요, 후방 카메라 올렸는데 후방 카메라 아주 화질도 굉장히 좀 선명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비상등 양쪽에 이제 이렇게 에어컨 버튼, 오토 에어컨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열선 시트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컨셉이 확실하죠. 수입 외관형 타입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700만원대 구입이 가능한 차량인데 일단 전반적으로 외관 실내 상태는 퍼펙트, 연비 굉장히 좋은 거 한 번 더 좀 강조를 해드리면서 푸조 508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푸조 508 함께 했고요. 준비한 금액은 750만 원에 준비했습니다. 자, 전액할 탁송거래 가능하고요. 현장엔 도이치 오토월드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의 문의사항은 저희 대표번호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썸타 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